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가 출시를 했고 어느 정도 성능 향상도 있고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도 내장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시장에서 굉장한 냉대를 받고 있고 뭐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이거 레이크 CPU가 욕을 얻어먹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AMD는 TSMC의 7나노를 가지고 CPU를 만들고 있고 인텔은 슈퍼핀 공정이라고 하지만 10나노로 CPU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MD R5는 6개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진 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R7은 8개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진 제품이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4개 코어에 8개의 스레드를 가진 i5, i7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과연 AMD CPU와 성능을 비빌 수 있을까? 조금 더 기다리면 AMD의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거 과연 지금 사도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으시죠. 아무리 벤치마킹 성능이 잘 나온다 하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뒤늦은 노력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AMD에서 7나노로 CPU를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인텔이 10나노로 CPU를 출시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7나노 르누아르 CPU를 출시를 하고 그 성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가시권에 들어오니 인텔이 급급하게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뭐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XE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내장 그래픽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텔 내장 그래픽 이꼴 쓰레기라는 그 정도의 공식이 성립할 정도 수준으로 내장 그래픽이 아주 쓸만한 수준이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르누아르 AMD CPU가 발표가 되면서 CPU의 성능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장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서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뺏기자마자 이렇게 뒤따라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이 원래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뒤늦은 노력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좋지 않은 기억에 대한 각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코멘 레이크까지 14나노를 굉장히 길게 이어왔죠. 몇 년간을 이 14나노를 이어오면서 원조 사골집이다. 뭐 14나노 장인이다. 14나노는 인텔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 수준으로 14나노를 길게 우려왔습니다. 14나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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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렇게 막 이제 플러스를 붙여가면서 뭐 한우 등급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정만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뭐 발열만 더 심해지고 그리고 발열이 심해지니까 수명도 짧아지고 그리고 소음도 심하고 이런 노트북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진짜 뭐 다른 대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5세대가 나오면서 14나노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센세이션 했는데 그게 너무 길게 이어오면서 공정의 개선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쌓여왔던 좀 배신감이 좀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CPU도 진짜 못 믿겠다. 그리고 지금은 AMD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인텔 굳이 나는 사지 않으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까지 14나노 공정으로 해서 성능 개선이 거의 없었는데 10나노 뭐 슈퍼핀 공정이라고 하고 11세대 타이거레이크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성능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느낄 만한 드라마틱한 그런 성능의 개선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발열이 굉장히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 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하면 XE 그래픽 카드가 정말 좋아졌다는 거, 내장 그래픽이 너무 좋아져서 거의 누누아르 CPU와 견줄만 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아마도 그런 부분 가지고는 사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몇 년간에 대한 경험적인 그런 배신감이 이 조금에 대한 성능 개선이 그 부분을 상쇄하기에는 너무 좀 성능 개선이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좀 보상해 줄 만큼 확실한 드라마틱한 성능의 변화가 없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욕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쉴드를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벌써 10원짜리가 몇 수십 개는 날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좀 시장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AMD가 아무리 지금 CPU가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TSMC의 생산 능력을 빌려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어가자마자 CPU 쇼테이지가 나고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을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인텔 CPU를 구매하신 분들 상당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텔보다는 AMD가 조금은 꺼려진다, 아, 그래도 인텔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특정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텔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AMD가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AMD가 좀 올라가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MD한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타이거레이크 CPU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그냥 바라봤을 때 지금 단순히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아예 타이거레이크 제품을 구매를 하지 말란 얘기나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셔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인텔 쪽 타이거레이크 CPU가 르누아르 CPU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뭐 좋아졌다, 아니 비슷하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 뭐 나는 이제 AMD보다는 인텔이 좋다, 호환성이라든지는 게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잘 고민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텔 관계자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지난 시간에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